안녕하세요. 사망남 김경수입니다. 며칠 전에 임용을 목전에 둔 예비 공무원께서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임용을 미뤄야 할지 뭐 이런 고민 깊은 상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회복에 상당 시간을 요하는 경우라면요, 최종 합격 후에 바로 대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시고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딱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계신 예비 공무원분들에게 도움 되실 테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는 이때가요,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냐고요? 그거야 마음껏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운동도 하시고요. 가벼운 여행도 좋습니다. 그동안 못 만난 친구도 만나셔서 수다도 좀 떠시고요. 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쉽지는 않지만요.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에 나갈 기회는 적지 않게 생깁니다. 동료끼리 갈수 있는 배낭여행도 있고요. 포상으로 선진지 견학부터, 그리고 해외 업무 출장에 잘만 하면 해외 유학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망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용장 받고 공직생활이 시작되면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퇴직할 때까지 이런 시간, 이런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온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잘 노는 것도요, 알차게 보내는 겁니다. 대신 남는 시간에요, 이것만은 꼭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요, 부서 배치돼서 닥칠 때마다 그때그때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다만 장거리 레이스를 앞두고 출발선상에 서기 전에요, 미리 충분히 몸을 푼 선수와 예선을 통과했다고 성취감에 도취돼서 준비운동 없이 출발선상의 선수와는 레이스를 즐기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먼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컴퓨터 자판 치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부서 배치를 받고 공직의 하루 일과는요, 컴퓨터 모니터를 켜는 것으로 시작해서 컴퓨터를 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컴퓨터와 친숙해져야 하는데, 컴퓨터와 교감을 연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컴퓨터의 자판인 것이죠. 뭐 그렇다고 자판을 현란하게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독수리 타법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을 정도로 익히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태서요, 한글과 엑셀 편집 기능을 조금 더 익히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은요, 운전면허증을 우선 따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출장 나갈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이때마다 동료나 선배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참 난감한 일입니다. 특히 짐을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마저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딴다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갖고 있는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운전은 뭐꼭일 때문만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내 몸에 자유를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임용 전에 서둘러서 운전면허증은 꼭 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될때 공무원의 5대 규정을 검색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임용돼서 첫 출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궁금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상과 업무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많다는데 내가 어떤 수당을 얼마만큼 받는지, 비록 갓 들어오긴 했지만 휴가는 언제부터 갈수 있는지, 기한문을 만들긴 했는데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렇다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붙들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새내기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인사, 보수, 복무, 그리고 징계 문제를 잘 설명해 놓은 5대 규정과 지침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수당, 맞춤형 복지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고요. 공무원의 휴가, 연가 보상비, 병가, 비상근무 같은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문이나 보고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과 절차는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대 규정과 예규집을 영상 말미에 최종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임용 전 그 기간을 활용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이나 라식 수술, 그리고 치질 수술, 뭐 무릎 수술처럼요, 장기간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요때 그 임용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에 이런 시술을 받으려면 남 눈치도 좀 봐야 하고요, 좀 난감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자판 속도를 조금 높이시고요,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 그리고 공무원의 5대 규정을 미리 좀 들여다보시는 것은요, 군대로 치면 주특기와 상관없이 자대 배치되기 전에 그 전에 배우는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동료보다 여유 있게 공직 생활을 즐기기 위한 선행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 모두 승승장구하셔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는지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동료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